안녕하세요, 강진입니다. 아, 근데 오늘 월요일 아침부터 왜 부르신 거죠? 최근에 네. 씨름 대회에서 한번 우승을 하셨잖아요. 네, 맞아요. 대한 씨름 협회에서 공인한 천하제일 인증서를 그거를 기념할 겸 네. 그리고 이제 그 씨름도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게스트분도 제가 초대를 해놨거든요. 커피가 두 잔인데 누구죠, 게스트가? 선수님이랑 되게 특별한 사이라고 알고 있고. 특별한 사이가 몇 명 있긴 한데. 오늘 온 곳은 심평. 예전에 한번 와서 촬영을 했었어요, 씨름을. 씨름 콘텐츠를 한번 해볼까 해요. 혹시 여기서 또 씨름을 할까라고 했는데 역시나. 선수들이랑 같이 훈련도 그대로 똑같이 받아보고. 선수더라고요? 네. 천하제일 장사 끝나고 나서 씨름을 정말 하고 싶었는데 후유증이 너무 심하더라고요. 이게 팔꿈치랑 손목이랑 그 이후로 씨름을 제가 한 번도 안 했는데 오늘 또 많이 망가지겠네요. 게스트분이랑 팀을 나눠서 씨름 대결을 한번 해보고. 게스트랑 씨름을 하는 거예요? 씨름 선수? 씨름 선수분들이 양팀으로 남경수 선수팀 게스트팀 해서 한번 붙여보면 어때요? 근데 게스트가 누구지? 네? 아, 제가 부른 거 아닙니다, 형님. 안녕하세요. 안 그래도 맨날 자주 보는데 씨름을 할 줄 알았는데 형님이 온 줄 몰랐어요. 나도 네가 온 줄 몰랐다. 아이고, 요즘 씨름하는데 그러니까 오승이 아이고 챔피언 아닌가요? 아, 절대 빼지 마라. 원기는다 고생 많으셨습니다. 아, 힘들었어.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네. 오늘 나 말씀 안 들었어요. 네, 프로 선수들이랑 같이 훈련을 하고 네, 씨름 촬영 끝나고 씨름 해보셨어요? 아직 안 했지. 왜 안 했냐면요, 다치고 아파요. 아, 진짜로? 왜냐면 저희가 운동 쓰는 근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하고 나서 무릎하고 이 어깨가 아파가지고. 프로 선수하고 한다고요? 그러니까 네, 선수들, 네. 씨름팀 선수들. 아, 씨름팀. 씨름 대결은 어떻게 해놨냐면은 첫 선수가 나와서 이긴 선수는 계속 경기를 하고 네. 우리 그때 그 팀전에 한 것처럼 그러는 그때 굉장히 바로 떨어졌거든요. 착한 거였어. 네, 그러고 나서 갑자기 아가 만약에 두 분이 붙으시면 뭐 이기고 지고 해요. 그건 몰라요. 한 판 해요? 한 판은 모르겠어요. 두 판 하면 내가 질긴데. 진짜로 형님 씨름 잘합니다. 형님 기술 쓰는 게 솔직히 하나밖에 없거든요. 근데 그거 하나가 정말 세요. 지금 씨름 안 지 너무 오래됐다. 촬영 끝나고 진짜 아, 삿발을 안 잡아봤어요. 지금 다 까먹었을 거야 아마. 못한다. 아, 다시 오랜만에 보네. 아니, 다시는 안 볼 줄 알았는데. 근데 오랜만에 삿바 보니까 좀 새롭네요, 좀. 얘한테 자빠진 생각밖에 안 드네. 아니, 마지막에 네가 있으니까 내가 끝은 그거 아이가 있다. 아닙니다, 형님. 운이 좋았습니다. 운이 좋겠네. 두 분이 원하시는 삿바 색깔을 일단 선택을 하시면 좋고. 네 우승했을 때 무슨 삿바 꼈노? 그때요? 우승했을 때. 기억이 안 납니다. 좀 봐야겠습니다. 그래도 네가 우승했을 때 삿바를 끼고 하는 게 또 의미가 있겠나 싶은데. 같이 훈련을 하면서 네. 삿바 색깔을 선택할 거예요. 아, 그때 선택하는 거예요? 네. 네가 빨간색이고 파란색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팀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. 아, 결국은 그냥 또 붙이는 거네요, 둘이? 이 컨텐츠 기획을 한 이유는 사실 조금씩 인기가 맞아요, 있다. 씨름 저도 이 대회 끝나고 나서 진짜 씨름을 좀 더 알리고 싶다, 씨름에 대한 매력을 알아서 좀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근데 씨름하면 사실 아직까지는 강호동 씨나 이만기 맞아 그 둘 말고는 막 모르시잖아요. 조진영 남경희 있잖아. 일반 네. 그런 것처럼 좀 이제 이 판을 한번 같이 키워보자. 형님하고 저하고 인해서 씨름이 좀 더 대중화가 되고 인기가 많아지면 또 그것보다 더 의미 있고 뿌듯한 건 없죠. 씨름 이거 나오고 나서 40대, 5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다 알아봤어요. 니도 그렇지? 뭐 택시 기사분들도 알아보시는데 택시 기사분 제발! 어제 그 네. 밥을 먹으러 갔어요. 그 50대 아주머니께서 아 진짜 씨름 잘 봤다고 그럼 서비스 주시는 거예요. 아, 진짜 많이 알아봐요. 가지고 가고 누가 그런지 나한테 안 좋아하는 거죠? 선택하시면 뭐 형이 뭐 그냥 이거라 내가 할게. 앞에 있는 거 왔네. 왔는 거 뭐 이유가 안 있겠나? 나이스 그래. 네. 빨간 맛 어? 빨간 니 니 너 아 은퇴 시프리 됐다 그래 파란 맛 이동하겠어. 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무서운데? 집에 갈래요. 나 안 찍으면 안 돼. 갑자기 어깨가 좀 아픈데. 우리 하던 데랑 다른 것 같아.
일단 그 옷을 좀 한복해야 되니까 저는 이대로 하면 되거든요. 어, 난 바지 갈아입어야 돼. 네, 예. 청바지 입고 해도 되고. 예, 청바지 입고. 아니, 청바지 입고. 스판 아닙니까 이게? 약간 스판인데. 와 이게 쭉쭉 늘어났네 이거. 예, 바지만 차이. 네, 네, 하나 주십시오. 호피 무늬 같은 거 있잖아요, 그거. 컬러풀한 걸로 준비해 주세요. 저희가 이때까지 그 연습할 때 사람들이랑 완전 다르네요. 아마 좀 틀릴 거예요. 예. 그리고 큰 사람이 그리 없었어요. 저희 연습할 때는 거의 보통 한 80, 70kg 치죠. 아, 근데 요즘 씨름 선수 몸도 다 좋네. 아, 네, 아, 안녕하세요. 휘산이잖아. 아! 너무 섭섭하네. 네, 아니,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 지금 정신이 없어갖고. 저, 아니, 안녕하세요. 저는 같은 팀이었어요. 그 팀장 잘못 만나가 떨어진 거지. 전에 약간 작전의 미스가 있다. 안에 가서 또 시험 들어가기 전에 또 몸을 풀어야 되니까. 근데 형님이 긴 타지가 잘 어울려요. 근데 갑자기 왜 칭찬을 하고 그러노? 갑자기 왜 칭찬? 와, 모래판 오랜만에 바른다. 천하제일 장사 끝나고 한 두 달 만에 바른 것 같은데 모래판 밟으니까 그때 기억이. 경제한테 저거 처음 발래요, 지도판. 조지셨잖아요. 팀을 정하기 전에 삿발을 잡고 훈련을 해야 되니까 의미 없이 그냥 아무거나 찬 다음에 연습을 하고 마지막 결정할 때 아까 선택해 있는 삿발로 하겠습니다. 입을 수도 없는데 와 아무것도 아닌데 삿발가 작아서 한 사이즈 큰 걸 가져왔어. 아 삿발 크고 돼. 자 형님 이게 더 큰 것도 있긴 하거든요. 더 큰 거 보자. 똑같이 지휘탄이 똑같아. 형님 좀 이렇게 더 큰 거 하고 오늘 다리 삿바만 잡다가 끝나겠습니다. 오늘 삿바에 대해서 이게 진짜 좋아요. 와, 이게 맛있더라. 이거 나도 차라리 또 크게 나. 저희는 큰 거 내면 친구들이 편해서 작은 거 먹어요. 큰 거 내면 길이. 아, 상대방은 내가 보내야 돼. 상대방 고기 갖고 땡기는 사람들. 나는 경기치 인재강이 아니라서 뼈가 얇아서. 안다리가 아, 아니 경진이 안다리 잘 쓰던데요? 경진은 안다리 잘 쓰던데요? 주인이 안다리 잘 쓰던데요? 시간에다가 씨름한테 안다리 왼쪽으로 되게 많이 쓰던데요? 이게 나한테 없죠? 잠깐만 땡기면서 오른발로 그렇거든요. 이게 중요한 게 방법처럼 하나 정도 뺏고 상대방이 이렇게 다 봐야 돼. 아 맞아. 그리고 이쯤은 맞죠? 아, 안 되는 건 푹 해야지. 아, 아니면은 이게 안 되는 거는? 안 되냐고 걸어보세요. 이게 살아있어. 아, 걸려도? 그러고. 상체가 살아있어도? 헐사파 상대방이 잘 땡겨서? 이렇게 가면 꺾이죠. 아, 몸이. 내가 못 도망간다. 몸이 안 꺾여야 돼. 내가 땡기고 있어. 그러니까 삿발을 땡기는 게 중요해요. 밧다리 똑같아. 밧다리도 여기서 그냥 팔만 가면 이렇게 챙겨줘. 이거 땡겨서? 상대방 허리에 챙겨놓고. 아, 그래? 못 도망간다. 여기서 도망가면은? 앉아서. 자, 우와. 준비 딱. 이게 들린다. 제가 이렇게 가벼웠어요? 아니, 너무 가볍게 들렸어. 아, 근데 이게 정상이에요. 죽겠어 진짜. 어차피 팀전이니까 개인전 아니고 팀전이니까 팀원들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.
이 천하제일장사 우승하는 거랑 일단 진짜 선수분들하고는 진짜 클래스가 너무 차이 나요. 그 벽을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. 오랜만에 실험하는 것도 있는데 그걸 떠나서 아예 뭘 못하겠어요. 일단 저 템핑 좀 다시 감고 팀전으로 해가지고 하시죠.